여러분, 영어를 듣다 보면 잘 들리는 듯 하다가 중간중간 안 들리는 단어들이 꼭 한두 개씩 있죠. 이 단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 발음과 실제 원어민의 그 자음 모음 발음이 달라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앞뒤 단어와 연음되면서 잘안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영어 음절은 훨씬 짧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한 문장을 클리어하게 다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 봐요. 먼저 오늘의 장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세요. Can I see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ee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ee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저랑도 같이 들어볼 건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자. Can I see something crazy? Can I say something crazy? 이 부분은 클리어하게 잘 들렸나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 아나에게 Can I say something crazy? 그리고 그때 딱딱 고개를 쓰면서 강세도 주거든요. 좀 강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클리어하게 들렸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면 Can I say something crazy? Can I say something crazy? 제가 뭔가 crazy, 정신나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 이 빈칸에 있는 단어 잘 들렸나요? 한번 더 저랑 들어볼 건데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하는 말이다 보니까 뭐 영어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이 됐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답은 will 이거예요. 그런데 왜 will you marry me 보다는 will you marry me처럼 발음이 됐을까요? 이 L 발음이 생각보다 혀가 좀 뒤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예전에 그 소녀시대 가수 티파니 씨가 한국식 발성과 발음, 또 영어식 발성과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식은 조금 더 입 앞쪽에서 발성이 나가고 또 발음이 되고 영어는 뭔가 먹어 들어가듯이 좀 더 안쪽에서 소리가 난다. 그런 영상도 전에 제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L 위치도 will 이렇게 혀를 너무 앞쪽에 대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혀가 길면은 원어민들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혀 위치는 will 조금 뒤쪽이에요. 주음점이 조금 더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발음하는 과정에서 will you 이렇게 또박또박 한 게 아니라 will you 하고 혀를 그냥 붙이고 바로 you로 넘어갔기 때문에 will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will 이 소리가 I will 이렇게 또박또박이 아니라 I will 이런 식으로 뭐 I will go 이렇게 will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L 발음, 이 자음의 소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릴 건데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할 때 Will you? Will you? 그리고 W는 원래 W 하고 입술이 좀 크게 벌어져요. 옆으로 활짝 벌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Will you? 보다는 Will you? Will you? 살짝 벌어지고 W는 살짝만 벌어져도 발음했다고 치거든요. 어쨌든 벌어지면은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Will you? 하고 L 발음은 좀 뒤쪽에 위치하면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거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라고 이제 will이니까 상대의 그 마음을 물어본 거고요. 우리 이 부분 같이 카피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전체 장면이 안 들리는 단어 없이 클리어하게 다 들리는지 무자막으로 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같이 카피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 들려드릴 건데 머리로는 이제 해석을 생각하고 아 뭐 정신나간 소리 해도 돼요? 결혼해 줄래요? 이게 만난 지 둘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딱 이상한 소리 하겠다 하면서 청혼하는 거고 입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그 발음들 또 강세 Can I say something crazy? 그리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L 발음까지 지키면서 세 번 카피해 보세요. Can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이제 두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여기 빈칸에 있는 단어 잘 들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Can I say something crazier? 이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even 이거예요. Can I say something? 이만큼은 앞에 남자 주인공이 말한 문장과 같죠. 그때는 Can I say something crazy? 라고 했는데 이때는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even 같은 부사는 좀 문장 내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어들에 비해 이 부사는 좀 캐치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Can I say something even something이 something이까지 좀 연음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하고 something even 분 이렇게 따로 좀 이랑 분이랑 구분되는 느낌도 있고요. 이건 문법을 알아야지 좀 더 듣기가 쉬운데요. Crazy 이게 정신나간이란 뜻인데 crazier 이렇게 ER을 붙이면 더 정신나간 그래서 비교급이 되어 더 그러한 이란 뜻인데 앞에 even을 넣으면 even crazier 안 그래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더 이상한 이렇게 비교급 자체를 강조해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남자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라고 한 게 굉장히 정신나간 소리인데 내가 여기서 더 정신나간 소리 할까요? 라고 하면서 yes라고 하죠. 그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청혼에 이제 답을 하죠. yes!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와 제가 알려드린 something even 이렇게 이제 연음되는 부분 또 yes 발음까지 생각하면서 세 번 카피해 보세요.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오늘 문장이 총 8개인데요. 세 번째 문장 잘 들어보세요. Pardon? Oh, sorry.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네,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간 단어 잘 들었나요? 같이 들어볼게요. Oops, pardon, sorry. 이거는 좀 멀리서 잡아서 잘 안 들린다는 느낌이 더 들었을 수 있는데 Oops, 이거는 원어민들이 뭔가 놀랬을 때 하는 말이고 Pardon, sorry 둘 다 약간 Excuse me 이거랑 비슷하게 아, 저기요, 잠시만요, 실례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문장인데요. 지금 보면 사람들 사이를 막 지나가고 있죠.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이렇게 하고 있는데 Can we just 여기까지는 좀 들렸을 것 같고 around 이게 이거는 얘 사람이 놀라는 소리예요. 한 번 더 들어보면 Can we just get up라고 이제 놀란 다음에 around you there 이렇게 around you 이거 잘 들렸나요? around 이 단어 자체가 어는 좀 관사 같고 round 여기에 이제 강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가 약해져요. around 이게 아니라 어는 약하게 빠르게 발음이 돼요. Can we just get up? 여기까지는 빠르게 발음이 되고 round you there? Can we just get up? round you there? 이렇게 around 자체가 좀 분리돼서 앞뒤 단어에 연음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린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또 이 남자가 중간에 하느라 조금 더 안 들렸을 수 있고요.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 좀 지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행 다닐 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게 이런 뜻이 되는 이유는 get around you there 이것 때문인데요. Can we just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을까요? get around 이거는 get은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거고 around 여기 보면은 이 남자분이 덩치가 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around 보면 thank you. 이런 식으로 thank you 하면서 지나가죠. around you there 너를 round 이렇게 둘러서 there 저쪽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그래서 이것도 의미 생각하고 또 입에 붙여보면 우리가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발음까지 생각하면서 세 번 카피해 보세요. Pardon? Oh, sorry. Can we just get around you there?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그 다음 문장의 이 빈칸 부분 잘 들렸나요? 지금 아나가 Thank you. Thank you 하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Oh, there she is. Oh, there she is. 이게 거의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하는데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There she is 이거예요. 그런데 약간 there she is, shoes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는데 이게 there she is 이 문장 구조에 익숙하다면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원래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관련 단어 순서인데 가끔 이 어순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으로 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there 이게 먼저 나오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기에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she is 그녀가 있네 저기에 그녀가 있네 there she is 약간 감탄하듯이 하는 말이고요 이거를 she's there 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녀가 저기에 있어 라고 감탄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녀라는 she라는 주어에 대해서 그녀가 저기에 있어 she's there 그래서 she's there 이것도 가능하지만 there she is 이렇게 영어는 어순으로 말하는 언어이고 중요한 단어 순서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there 이거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she is 말할 수 있다는 거 There she is. 저기 엘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엘사를 발견하고 말을 하는데 Elsa! I mean, Queen! Me again. Elsa라고 하고 I mean, 제 말은 이게 언니라서 Elsa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I mean, 제 말은요. 그러니까 여왕님이요 하고 이제 다시 공손하게 존칭어를 써요. 그리고 다시 접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이 문장에서는 세 군데 정도가 안 들렸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면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May I present 여기는 present 이 동사예요. 이게 보면은 선물이라는 단어 present 이렇게 생겼죠. 이게 명사로는 present 선물이란 뜻도 있고 또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앞쪽에 강세를 주면 present present 이건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present 라고 하고 있죠. May I present? May I present? 이거는 소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소개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presentation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님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May I 같은 경우는 허락받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춰서 이 엘사 여왕님께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허락받으면서 May I present?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Prince Hans of the 여기도 잘 안 들리지 않았나요? 정답이 of the 이거예요.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Southern Isles 이거는 아무래도 영화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이다 보니까 안 들렸다고 느낄 수 있는데 Prince Hans, 한스 왕자님 of the 이런 부분은 특히 전치사, 관사 같은 게 다른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에 비해 덜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원어민들도 그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of, the 이렇게 음절이 길지 않고 of 하고 1음절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국어로 적을 때는 of라고 2음절로 적지만 o라고 말하는 그 길이 안에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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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f, the 이렇게 한 번에 돼야 돼요. up 이라고 할 때 윗니 아랫니에 얹는데 up the 그 윗니 아래 바로 혀를 대면서 up the up the up the southern isles 이렇게 발음을 해요 southern isles 이거는 southern 남쪽에 있는 isles 섬들 제도 그 나라에서 왔다 라는 거고 of는 뒤에가 전체고 앞에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부분 누구 한 사람 특히 이런 왕자님 같은 뭐 여왕 같은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of를 쓸 수 있거든요.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한스 왕자를 강조하면서 강세가 이제 굉장히 인토네이션이 올라가죠. 왜냐면 좀 그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장 강세도 넣으면서 카피해 보세요.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그 다음 문장의 빈칸은 잘 들었나요? 우리 아까 of 잘 듣는 법 배웠죠? 거기에서 잘 그 카피가 되었으면 여기서 또 잘 들었을 수 있는데 먼저 Your Majesty Your Majesty 이렇게 시작을 하죠. Your Majesty 이거는 당신의 존엄함 이런 뜻인데 한국어로 치면 전하, 폐하 이런 거예요. 이런 여왕님 부를 때 이제 말하는 거고 영화 같은 데 나오고요. 그리고 We would like 여기 잘 들렸나요? 정답은 would인데요. 이 조동사가 이 문장 내에서 있을 때 정말 듣기가 어려워요. 이런 건 음절 때문인데요. would하고 이음절이 아니에요. would 아니고 would. u라고 말하는 그 길이 안에 한 번에 발음을 해야 돼요. w를 잘 지키면 잘할 수 있는데요. w는 입술을 휘파람 크기로 모았다가 살짝 벌려요. 그래서 would. 너무 많이 would 벌리지 않고 would. 살짝 벌리고 혀를 대야 돼요. would. 그리고 앞에 we도 W잖아요. 그래서 we would 빠르게 입술을 놀려야 돼요. We would like 다 1음절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하면 이제 3음절 되는 거죠. 음절이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에게 안 들린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We would like your blessing 이렇게 말을 해요. Your blessing 당신의 blessing 이거는 축복하기예요. 당신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어요. Would like 이건 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받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잘 들렸나요? 아까 of the Southern Isles라고 하면서 of 연습했죠. 지금 of이라고 한 거예요. of하고 이음절 아니고 of 이게 이음절. 그래서 여러분 영화 듣다가 of 이러면은 이제 of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of our marriage. 이 남자는 of를 조금 천천히 말해요. 그래서 of our marriage라고 하고 있고 얘는 of 아까 한 다음에 our marriage. our 이것도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our 하고 이음절 절대 아니고 한 번에 our of our marriage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이렇게 we blessing marriage 여기에 또 문장 강세는 들어가요. 우리는 축복, 결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of 이 발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카피해 보세요.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이 엘사 언니가 엄청 당황을 하죠. Marriage. 이거는 A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들을 때 강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한 단어 내에도 강세가 있고 약해지는 게 있고 한 문장 내에도 강세가 있고 약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marriage. A의 강세 있어서 매 이 부분에 강세 있어요. Marriage. Rich. 뒷부분에 이제 약해져요. Marriage. 결혼이라고 하니까 Yes. Yes. 그러니까 I'm sorry. I'm confused. I'm sorry. I'm confused. I'm sorry. 이게 있어서 그나마 이거를 좀 맞췄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러분 영어 문장만 빨리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 있으면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I'm 이렇게 이음절로 발음하기보다 하고 1음절로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I'm sorry. 이거는 그래도 익숙하니까 괜찮죠? I'm sorry. I'm 여기도 I'm이었고 I'm confused. 이거는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처럼 나의 감정은 그 외부 상황 또 상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영어는 말을 하기 때문에 I'm confused 하고 ed 붙여서 수동의 형태로 말을 해요. I'm sorry, I'm confused. 이렇게 말하면 아 죄송한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혼란스럽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arriage 여기 강세 주는 거랑 I'm 이름절로 말하고 I'm confused 이렇게 말하는 표현까지 카피해 보세요.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이제 마지막 문장 들어보세요.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좀 문법적인 부분을 알아야 잘 들리는 부분, 또 이름절, 그리고 연음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 빈칸이 좀 안 들렸을 수 있는데 다 지금까지 빈칸 잘 들렸다면 리스닝 너무 잘하는 거고요. 한번 이제 마지막 장면도 같이 보면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we haven'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Haven't worked ou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문법을 잘 모르면 Well, we haven't이 뭐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Well, we haven't. Well, we haven't. Haven't 하니까 뭐 천국? Will we 천국?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가 있는데 Well, we haven't 라고 하면 Have PP 뭐뭐 한적 있다, 뭐뭐 한일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Haven't 라고 할 때 그 천국 haven 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We haven't worked out. 특히 뒤에 이렇게 PP형 동사가 나와요. Work out 이거는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Work 내가 작업을 하면서 out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we haven't worked out 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진행된 게 없긴 한데 have PP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듯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난 순간부터 좀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무언가 진행하지 못했어 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진행 못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 못했어처럼 말을 할 때 haven't를 쓸 수 있는 거죠. We haven't worked out. 그리고 all the details 이건 잘 들었나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Although 우리 아까 of the southern isles 라고 할 때 of the 더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들렸을 수 있어요. All the details 그 모든 디테일들을 이렇게 말할 때 all the 다음에 붙여 말할 수 있어요. Ourselves 이거는 잘 들렸나요? 마지막 단어 다시 들어볼게요.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Ourselves가 뭐지 싶었을 수가 있는데요. Details ourselves 라고 할 때 ourselves 이런 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Details 여기 있는 s가 뒤로 연음이 되는데요. Ourselves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이음절이에요. our까지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r 그리고 뒤를 한 번에 이렇게 이음절이라서 ourselves 하고 our 이렇게 절대 이음절 되지 않아요. 그리고 s까지 합쳐서 한 번에 이음절을 하다 보니까 ourselves가 뭐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인 거죠. Ourselves, 우리 스스로. Self, 이게 이제 스스로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여러 명일 때는 selves, 이렇게 복수형이 VES로 바뀌어요. 그래서 We haven't worked out, 우리는 진행하지 못했어요. All the details, 그 모든 디테일한 사항들은 ourselves, 우리 스스로는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디테일한 거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결혼하겠다, 언니 허락해줘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세 번 카피해보세요.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Can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Pardon? Oh, sorry. Can we just get around to there? Thank you. Oh, there she is. Elsa! I mean, Queen. Me again.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Your Majesty.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Marriage? Yes! I'm sorry, I'm confused.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네, 오늘은 영어 문장에서 특히 안 들리는 부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집중훈련 해봤어요. 리스닝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후기를 갖고 왔는데요. 미드가 들려요. 제가 그동안 안 해본 영어 공부가 없어요. 쉐도잉, 미드, 무작정 듣기, 기타 유명한 영어 강의 수강 등. 근데 할 때마다 이게 맞는지 실력이 느는 건지 느껴지지가 않았고 제가 일하는 환경이 원어민과 매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스피킹 수준은 그대로였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 이곳저곳 보다가 에스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답답해하던 부분의 원인을 명쾌하게 집어주는 영상을 보고 큰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변화가 느껴졌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영어 수업을 참 많이도 들었지만 완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에스 선생님 수업 패키지는 완강을 하고 다시 복습 겸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요. 책도 5번 정독하고 제공되는
MP3 파일 틈틈이 듣고 하니 이제는 미드도 들려요. 미드가 들리니 재미있어 계속 미드를 보게 되고 그게 또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습하면 또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영어 리스닝에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죠? 저와 함께 리스닝 공부 체계적으로 하고 영어기 빠르게 뚫고 싶은 분들은 제 온라인 강의 esterenglish.com에 리스닝 200강이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예,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